안녕하세요, 상의모입니다. 빨간 국물 닭발 한번 해볼게요. 한번 데쳐서 해야 될 것 같아서 일단 데치고 시작하겠습니다. 자, 이제 물이 끓고 있으면은 닭발을 넣을게요. 자, 넣고 자, 된장 한 숟가락 넣고요. 소주를 한 세 잔 넣을게요. 종이컵으로 한 컵 정도 되겠네요. 자, 뚜껑을 덮고 한번 푹푹 삶아서 이제 물 버리고 다시 할게요. 닭발이 이제 한 10분 끓었거든요. 물 버리고 씻어서 이제 다시 양념 준비할게요. 깨끗하게 이제 씻어왔거든요. 그래서 잘 보이는 냄비에다가 할게요. 자, 여기에선 국물을 잡아야 되는데요. 멸치 육수를 좀 쓸게요. 멸치 육수 500ml 넣고요. 이거 마늘이에요. 마늘 종이컵 한 컵. 자, 진간장 종이컵 반 컵. 그리고 물엿도 종이컵 한 컵 넣을게요. 이게 약간 매콤하면서 좀 단맛도 좀 있어야 될 것 같아서 제가 넣었고요. 양념이 좀 넉넉하게 들어가요. 이거는 고추장인데요. 자, 고추장 듬뿍 3개 넣고요. 이 고춧가루 좀 매운 거거든요. 좀 매운맛이 들어가야 되니까. 매운 고춧가루를 자, 넉넉하게 듬뿍 해서 한 3개 넣을게요. 그리고 생강 있으시면 조금 갈아 넣으시든지 뭐 생강 가루 뭐든 다 좋아요. 저는 생강잼 반 스푼 넣을게요. 후춧가루 작은 스푼으로 2개 넣을게요. 후춧가루를 좀 넉넉히 넣으면 좀 매운맛이 좀 강해서 더 맛있을 것 같네요. 그리고 제가 또 양파 갈아 놓은 거 있거든요. 자, 양파 갈아 놓은 것도 좀 넣을게요. 양파 한 개를 물 조금 넣고 갈은 거거든요. 자, 이렇게 해서 푹 끓일게요. 물을 좀 낮춰갖고 좀 뭉근하게 좀 끓일게요. 자, 그리고 마지막 간은 소금 할게요. 자, 소금 한 스푼 넣고요. 자, 설탕 두 스푼 더 넣을게요. 참기름 넉넉하게 한 스푼 넣을게요. 이게 1kg거든요. 1kg 4,000원 줬는데 찜닭 한 마리 양만큼 됩니다. 그리고 제가 대파 두 개 송송 썰었거든요. 송송 썰은 거 넣고요. 다 됐습니다. 오늘 영상은 이렇게 마무리 짓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. 감사합니다. 상의모였습니다.